석소입니다. 컴퓨터에 그 카톡을 설치해서 로그인하려면은 그 PC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연결할 때그 인증하는 스마트폰에서 인증 연결 메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오른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톱니바퀴 있죠. 여기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처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설정을 누릅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개인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보안 여기 있죠. 이것으로 터치합니다. 자, 이거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기기 연결 관리가 있습니다. 기기 연결 관리. 기기 연결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인증 기기 관리가 있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는 현재 컴퓨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을 누르면은 연결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인증 기기 관리 여기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자, 하여튼 이 메뉴에서 합니다. 인증 기기 관리 여기에서 컴퓨터의 카톡과 스마트폰의 카톡을 서로 인증해서 연결시키는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의 연결을 끊고 여러분들께 그 인증번호 받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기 연결 관리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인증번호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인증번호를 터치하면은 지금 이제 7020이 나왔죠. 이 번호를 컴퓨터의 카톡을 설치해서 그 카톡을 로그인하면은 인증번호라고 넣으라는 메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7020 이렇게 여기 이 숫자를 넣어주면은 컴퓨터의 카톡과 스마트폰의 카톡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카톡과 컴퓨터의 카톡을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